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본사항과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자, 전자적 방법이란요, 표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하거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세청 표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이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기업에서 직접 구축한 ERP 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발급은 일반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서로 대면에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급을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 전자서명이 된이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의 이메일 수신함에 도달이 되면 이 발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 수신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랑 다르게 이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야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의 납세자들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할 때는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서로 대면에서 발급하고 보관하고 이것을 또 취합해서 신고하는 데에 굉장히 번거롭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을 알수 없었지만 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과세 자료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또이 종이 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에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소급 발급, 과소 과대 발급하는 등이 세금 탈루 현상이 많았으나 이것을 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납세자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납세 협력 비용이 감소를 하고 세무거래 투명성이 확보된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이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업자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발급받은 이제 공인인증서로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먼저 조회 발급을 클릭을 하시고 조회 발급에서 이제 세금계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해서 세금계산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인데요. 일단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공급자는 자동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다른 정보들이 자동으로 조회가 돼서 차고 기재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는 공급 시기를 작성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가액과 세액을 작성을 해서 최종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 팝업창이 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최종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적절히 발급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송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 발급 쪽에 조회 화면 가셔서 마지막으로 발급 내역을 조회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